머든 공작수의 머든 쌤입니다. 아빠와 과학놀이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지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지구를 알려면 행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신기해합니다. 과연 외계인을 살고 있는지 또 저 우주 너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죠.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하늘,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천문학에서는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라고 생각한 학자가 있습니다. 자,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예요.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제일 먼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검증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제로 망원경을 개발해서 그 학문을 이제 체계화하는데, 그 학문을 검증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죠. 갈릴레이. 갈릴레이 하면 망원경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레이는, 이 학자는 평소 습관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해결을 해야 잠을 자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태양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가운데 태양이 존재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주변을 이렇게 다양한 행성과 또 작은 행성들, 소행성이라고 하죠. 소행성들, 또 위성 이런 것들을 다 태양계를 이룹니다. 다 태양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행성들만을 태양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태양계는 이렇게 행성뿐만 아니라 작은 먼지, 티끌, 돌덩어리, 또 운석, 소행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 모두를 다 태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었나요? 자, 태양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태양 엄청난 온도를 자랑하는 별이란 거 알고 있나요? 엄청 뜨거워요. 태양계의 중심에서 빛을 내는 거대한 가스덩어리로 이루어진 붉은 공 모양의 천체를 태양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의 열과 빛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이 잘 자라고요. 그 식물을 먹는 동물, 그 동물들을 또 먹는 우리 인간들도 있죠. 우리 고기 안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고기 없이도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생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자, 목성. 목성 알죠? 태양 행성 중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이 목성의 10배, 그리고 달 지름의 400배 정도나 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자, 그리고 이 태양계를 이루는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 지구 친구들을 한번 봅시다. 자,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 수성이죠. 수성은 정말 작아요. 행성 중에서 제일 작죠. 그리고 모양은 달과 많이 닮아 있어요. 크레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달보다는 적지만. 그리고 태양 주변을 가장 빠르게 돌고 있는 행성이 수성입니다. 수성은 달과 많이 닮아 있어요. 달에서 볼 수 있는 크레이터를 관찰할 수가 있죠. 여기 두 번째 행성은 금성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생겼는데 엄청 뜨거운 행성이에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해요. 자, 해가 질 무렵 서쪽 하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금성입니다. 날씨 맑은 날 한번 부모님과 함께 관찰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구, 오늘의 주인공이죠. 지구는 이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성. 자, 화성은 이 화성 탐사선도 많이 보내고 있죠. 왠지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붉은 행성이에요. 붉은 행성. 근데 화성에 이제 극지방에 지구처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화성 옆에 가장 큰 천체, 이렇게 목성이 보입니다. 목성. 자, 목성부터는 기체형 행성이에요. 지구형 행성과는 이제 구성 요소가 많이 다르죠. 위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성. 토성도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음으로 만들어진 고리가 있어서 아주 예쁜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행성입니다. 자, 그리고 천왕성이에요. 천왕성. 천왕성은 좀 독특하게 운전을 합니다. 독특하게 자전을 합니다. 좀 누워있는 형태로 자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자, 해왕성입니다. 푸른색을 띠고 있고 바다의 신 넵튜누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성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지구입니다. 인류가 살고 있는 천체고, 지표면은 암석, 물로 이루어져 있죠. 또 공기로 둘러싸여 있고, 또 발이라는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석형 행성, 지구형 행성이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네 개의 행성이 다 이제 암석형 행성이고 지구형 행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지구입니다. 여기 달도 보이죠?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가 70%를 차지하고 있죠. 지구가 생겨나기 전에는 먼지와 작은 돌덩어리들이었어요. 원래 불완전한 상태의 물질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기가 지금처럼 크진 않았어요. 우주의 소행성 운석들이 서로 충돌해서 점점 커진 모습으로 지금의 지구가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밑에 이제 유튜브 영상 링크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 친구들 지구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구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겉표면, 지표면이라고 하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의 밑바닥 부분도 이제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암석질의 껍데기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각이 있고요. 지각 밑으로 가면 멘틀이 있어요, 멘틀. 지각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2,900km 깊이까지 계속 두꺼운 암석층이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성 성분은 이제 규소, 산소,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등등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마그마도 이 멘틀 부분에 존재합니다. 언젠가 폭발할 마그마도 이 멘틀층에 존재를 해요. 멘틀 밑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외핵 부분입니다. 이 외핵은 주로 이제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 자, 그리고 그 안쪽에는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의 철과 니켈. 이제 외핵과 내핵은 이제 성분이 좀 많이 비슷하지만 액체 상태에 있거나 고체 상태, 이렇게 상태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각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과의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사과에서 차지하는 껍질 부분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지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선생님이 사과 사진도 한번 준비해 본 거예요. 예, 우리 지각이 어디까지가 지각인지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구의 이제 지각은 이렇게 얇은 판으로 퍼즐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자, 여기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태평양 판, 이렇게 또 뭐가 있나요? 오세아니아 판, 이렇게 조각조각 퍼즐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지각이. 하지만 이제 지구가 매일같이 자전하고 공전을 합니다. 매일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과 판들이 부딪히면서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자료 사진은 지진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도 우리 친구들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이 자료도 준비해 봤어요. 자, 어떤가요? 지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궁금증 많이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호기심이 발동해서 집에서 이제 다른 관련된 책들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보면 더 재밌겠죠? 자, 이렇게 지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까 자, 이제는 재미있게 우리 지구의 모습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구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재료 한번 볼게요. 파란색 플레이, 녹색 핑플레이,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준 지구, 그리고 북극과 남극을 표현한 하얀색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투명 구 위에 자, 대륙을 표시해뒀어요. 자, 우리나라 먼저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자, 1번 섬나라죠. 여기 섬나라 이렇게 작게 표현해줬고, 이렇게 고리가 달린 쪽 밑으로 해서 여기 우리나라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대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유럽과 아시아가 맞붙어 있는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유라시아 대륙 밑에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자, 여기 미국이 있을 겁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어요. 자, 다시 유라시아 대륙이 왔죠. 여기는 호주가 이쪽에 있겠네요. 그리고 상단에 이쪽, 이쪽에 북극이 있을 것이고 아래쪽에는 남극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바다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파란색 플레이를 준비해주세요. 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퍼백을 닫아주시고요.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넓게 넓적하게 펴서 붙여도 되고,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분 잘라서 길쭉하게 만듭니다. 길쭉하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길쭉하게 지렁이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 바다 부분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 북쪽 지방은 흰색 클레이를 이용할 거라서 아래쪽에다가 아래쪽부터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선생님이 표시해준 라인 참고해서 잘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중간 잘라서 이어 붙이세요. 꾹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밀어서 펴서 붙여줍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해주세요. 우와, 다 붙였습니다. 네. 북극 지방에도 살짝 붙여주세요. 와, 바다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땅덩어리를 채워줄게요. 자, 우리나라 속해 있는 유라시아 대륙부터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남은 클레이는 지퍼백에 다시 담아주세요. 수분이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골고루 좀 조물조물 해주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홈플레이 초록색도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홈클레이는 그냥 클레이보다 좀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클레이 부분 끝부분을 같이 잘 붙이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양을 조절하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연두색 선이 안 보이게 이렇게 잘 붙여줍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부터 진행할게요. 자, 여기 대한민국 채워줍니다. 파란색 바다를 표현한 클레이를 잘 만날 수 있게 붙여줍니다. 연두색 선은 잘 가려줍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오실량주세요. 와우. 자, 오, 다 했습니다. 이제 극지방 표현만 해주면 돼요.
나무 클레이에 잘 담아주시고요. 조금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고리가 달린 부분, 여기가 북극지방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부분, 아래쪽, 여기는 남극을 표현해 줄게요. 자, 이렇게. 조금만 사용하면 됩니다. 펭귄 한 마리 만들어볼까요? 펭귄 한 마리 만들어봅시다. 귀여운 펭귄 한 마리. 펭귄 배가 하얗죠? 다리는 알을 품고 있는 펭귄으로 합시다. 펭귄. 오우, 엄청 큰 펭귄이 됐네요. 찡. 펭귄 한 마리 붙여줬습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 이렇게. 아, 그럼 북쪽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북극곰 한 마리 또 만들어줄게요. 북극곰. 한 마리. 곰도 한 마리 만들어줍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곰 한 마리, 펭귄 한 마리. 네,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아빠랑 함께 하니까 더 재밌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